안녕하세요. 벌써 그런 일이 있는 지 6년이 지났습니다. 21살 때 일이에요. 저는 매일 새벽 여자가 불러 산속이고 공동묘지고 흉가를 가고 했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물론 제 의지와 상관없이 뭐에 홀린 것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새벽마다 이렇게 다녔지요. 친구들과 함께 흉가 탐방을 다닌 뒤로부터 갑자기 사연자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사연자는 세상에 귀신은 없어. 귀신이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고 흉가를 그렇게 다녀도 단한 번도 귀신 단 1도 본적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귀신이 존재하지 않다고 믿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또만 누구들은 귀신을 어떻게 귀신이 있는 걸 알고, 아, 귀신이 어디 있다. 마이콜하고 저는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끔 그 귀신을 볼줄 알고 그 귀신의 그 기운을 따라서 움직이고 보니까 어디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일반 시청자분들은 그래.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귀신은 예를 들어 저 천장 위에 아니면 이 구석대기에 이미 보고 있어도 어차피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귀신을 보고 짚어주고 그럽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술을 한잔 자연스럽게 술을 한잔딱 찌끌고 술 한잔 찌끌고 아유 오늘 흉가 탐범 한번 또 할거나 하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제안을 했어. 그렇게 하고 어이 친구들이 어이 그러자 술도 한잔 묵었는디 가고 술깰겸 갖고 흉가를 한번 가지라. 갖고 한번 놀자. 그렇게 갖고 흉가로 갔어. 흉가를 다 돌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구경하고. 결론은, 역시 흉가엔 귀신은 없어. 귀신은 없어.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바로 화장실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흉가를 몇십 번, 매수십 번, 100번 넘게 그렇게 다녔는데 단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여자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화장실 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순간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어. 친구들 역시도 못 들었다는 표정이요. 그렇게 하고 내가 순간 잘못 들었구나. 그래 하고 몇초 후에 다시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음소리. 본인은 좀 당연히 귀신이 없다고 믿고 호기심도 많은 그런 사연자예요. 화장실 쪽으로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봤는데 화장실 쪽에서 검정색 형체가 화장실 창문 쪽으로 순간 확 넘어가는 거예요. 아, 사연자, 아이, 그래. 고양이가 뭐 이렇게 쑥 빠져나갔겠지. 고양이겠지. 뭔 귀신이 어딨어. 고양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지. 그래갖고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잠결에 들리는 소리가 누군가 막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려. 사실은 잤어. 또 우는 소리가. 우는 소리 또. 순간 벌떡 일어나, 뭐지, 이거? 뭔 울음소리가 뭐여?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그 울음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흉가에서 들었던 그 울음소리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너무 무서웠고. 그래, 내가 잘못 들은 거 같지. 잘못 들은 거 같지. 하고 무섭지만 다시 잠을 청해서 그래도 눈을 계속 하다가 잠이 들었어 겨우. 그렇게 그날부터 해가지고 악몽은 시작이 된 거예요. 매일같이 밤마다 새벽마다 그 여자 울음소리가 그 사연자의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어느 날에는 사연자 옷장 앞에 검정색 옷을 입은 여자가 그 사연자를 많이 이렇게 보면서 울고 있어. 그리고 어느 날에는 검정색 옷을 입은 그 여자하고 기접이라는 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우울증이 걸려오고 부모님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
부모님이 너 요즘 너가 몸이 약해서 그런다. 약해서 그러니까 너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좀가 있어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공기를 좀 좋은 곳에서 좀 마시면서 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좀 괜찮아질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연자는 할아버지 댁으로 가게 됐어요. 시골 할아버지 댁으로. 시골 할아버지 댁으로 가게 되면은 공기도 좋고 그런 곳이라 자기 몸도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질 않고 그 마을 보면 다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 마을회관에서 사연자가 자살 시도도 해버렸어. 칼로 자기 동맥을 끊어본 거예요. 그걸 동네 분이 보셔가지고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날로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정신과 치료까지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고 정신병원에까지도 입원까지도 했어. 사연자한테는 하루하루가 너무도 지옥과도 같은 삶이었어. 좋다는 약 그런 거다 먹어봐도 소용 일도 없고 사연자 이모가 아무래도 귀신이 쓰인 게 아니냐. 귀신이 쓰이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 무당 한번 찾아가 봐라. 그렇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모하고 부모님하고 크게 다퉜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아이고 내 아들이 뭔 놈의 귀신이 씌었냐. 멀쩡한 사람 갔다가 그냥 몸이 안 좋고 그런 사람 갔다가 뭔 귀신이 씌었다고 하냐. 뭔 귀신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귀신이 씌었다고 하냐 하면서 그날 밤 시골 할아버지 댁에서 사연자가 칼을 갈고 그 칼로 허공에다가 막 웃으면서 여자 목소리 내면서 허공에 막 쑤셔 이렇게 다 죽여버려 다 죽인다 끄져 다 죽인다고 하면서 막 여자 목소리 혼자 막그 여자로 막 이렇게 웃다가 혼자 막 이렇게 춤을 추기도 하고 할아버지는 이런 행동이 곁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행동을 그냥 보기만 했어. 그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울다가 춤을 추다가 그러는 사이에 사연자가 갑자기 기절을 했고 할아버지가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봐도 귀신이 씌인 거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사연자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무당을 모셔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다 해줬어. 그때 당시 무당이 왔을 때는 사연자가 제정신이 든 상태였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당을 처음 본 순간 너무나도 싫었어. 사연자는 그냥 이유 없이 처음 본 사람인데도 너무나 싫고 진짜 막 죽여보고 싶고 그냥 싫었어. 그냥 그 무당한테 나가라고 막 소리도 자기가 막 이렇게 지르고 이 집에 있는 물건 막다 집어 던져버리고 잠시 후에 무당이 방울을 들고 요란하게 흔들기 시작했어. 근데 사연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방울 소리가 너무나 듣기 좋은 거예요. 그 클럽 노래 소리보다 더 흥이 나고 왠지 막 기분이 막 들떠. 너무나 듣기 좋은 거예요. 그 방울 소리가. 사연자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춤을 춰. 혼자 막 이렇게 춤을 추고. 그 뒤로 또 아무 생각이 안난 거예요. 그후 이야기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알 수가 있었던 거고. 그렇게 그 사연자는 며칠을 잠을 잤다 하더만 정신이 안 들고 계속 잠만 잤어. 무당은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귀신을 천도하는 천도제를 했고, 그렇게 4일째 되는 날 사연자가 깨어날 수가 있었어. 그 사연자가 그 4일째 된날 깨어나가지고 그 몸이 엄청 갑자기 가벼운 거야. 그냥 늘상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항상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일도 없고 그렇게 하고 이제 사연자가 일어나서 거울에 있는 자기 본 모습을 이렇게 딱 봤어. 거울을 봤는데 완전 자기 모습이 바짝 말라본 거야. 마이콜보다 더 말라버렸다는 거야. 얼굴을 보면은. 이게 그동안 뭐 그렇게 그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못 먹고 뭐 그래가지고 몸이 다 말라버리는 거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사연자는 예전 자기 모습으로 다시 살도 찌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고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도 이제 단한 번도 들리지도 안 했고. 아, 그리고 그 무당분이 그 귀신의 한은 어떤 거냐고 사연자가 물어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무당분이 그냥 모른다고. 모른다고만 말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안 알려준 것 같아. 모를 수는 없거든. 무슨 한이 있는 걸 아니까 무당이 풀어준 거거든. 귀신은 떠났고 그러면 그 무당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사연자가 무당한테 물어봤을 때그 귀신의 한이 모른다고 그냥 그렇게 말했어.
뭐를 감추는 것 같아? 사연자는 마지막 말에 뭐라고 적었냐? 저는 지금도 귀신은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예전에 정말 없다고 생각해 안 믿었지만 이제는 귀신이 있다 믿으면 그 귀신이 다시 나에게 붙어서 괴롭힐 것 같아서 귀신은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